내가 널 위한 선물을 샀단 말이야. 근데 그게 늦게 왔어. 안 고마워? 오프의 공부는 처음이다. 한번 800점은 목표로 하자. 44의 플랜. 너 계정 삭제. 삭빵 하는 거야. 여긴 지옥이야. 실전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야. BD. 어디 어디요? 총 500. 저기 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토익 독학 길잡이입니다. 토익 다마구치 44회 프로젝트 시작한 지 9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오늘은 토익 다마구치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궁금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며칠 전에 토익 다마구치가 지각을 한 적이 있어요. 계약서 조항에 의해 토익 다마구치는 저한테 만 원을 줬어요. 저 정도면? 왜 늦었어? 왜 늦었냐고? 전 그 만 원을 맛있는 걸 사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토익 다마구치를 위한 선물에 보탬으로 썼습니다. 선물은 과연 뭘까요? 두구두구두구두 RC 거꾸로 들었네. RC 기본서를 샀습니다. 이 14,800원짜리 교재인데 이 중 만 원은 토익 다마구치에 돈이 들어갔습니다. 오늘이 44일 플랜 중 9일 차인데요. 어제까지 해서 문법을 다 하고 복습까지 마친 상태고요. 오늘부터 이 기본서를 풀 겁니다. 이 기본서는 30일 플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데이 2개나 3개씩 해서 15일이나 10일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. 자세한 일정은 다마고치랑 상담을 좀 해볼 거고 이 토익 RC 기본서 증정하러 갑니다. 토익 다마고치의 리액션 기대하셔도 됩니다. 나 여기 있다. 저쪽이다. 오늘 좀 잘 했네. 아침에 와서? 응. 늦어서 미안해. 왜 늦었냐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. 뭘 것 같아? 너 알람 안 울렸겠지. 진짜 특별한 이유. 진짜 특별한 이유 있어? 나한테 특별한 데? 아, 니한테 특별한 거. 나한테 특별한 게 아니라 니한테 특별한 거. 나한테 특별하다고? 내가 널 위한 선물을 샀단 말이야. 근데 그게 늦게 왔어. 널 위한 선물을 샀어. 나 위한 선물이 뭐 있어? 야, 그럼 지지 마라. 널 위한 선물이야. 기본서. 엄청난 선물이다. 안 고마워? 안 고마워? 리액션 안 해? 니 돈 주고 살래? 니 돈으로 사. 이거 내가 쓸게. 그럼 리액션 안 줄 거야. 좋아요. 이런 형이 없어? 세상이 착착해. 여기 이게 30일로 돼 있단 말이야. 내가 고민이 되는 게 하루에 되면 3일차까지 하고 싶거든? 기본서는 너가 LC보다 좀 더 꼼꼼히 봐야 돼. 2일치씩 할지 3일치씩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해봐야 될 것 같은데? 아, 오늘 보고 나서 진짜 보고 약간 해봐야 될 것 같은데? 것 같으면 굿. 고맙지? 얼마인 줄 알아? 16,000원. 네가 반 이상 투자했어 여기. 14,800원이거든? 너가 반 이상 투자한 건 무슨 말일까? 내 지갑비를 샀겠지. 네 벌금을 썼어. 내가 고맙다 야.